성탄절이었던 어제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가스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현관 주변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이 주택 2층에 사는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들이 한 몇 대가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소리는 본 것 같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과 거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했는데 외부의 침입 흔적은 확인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출동 당시 주방 가스 밸브가 열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가스 질식 가능성을 포함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생활용품기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천여 제곱미터의 공장 4개 동이 전소되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관광버스 한 대와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 A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 뒤따르던 버스와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